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흘러 6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종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날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전부터 자외선이 무척 강한 만큼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정기적으로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경남은 오후에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시작부터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일요일 오후 경남 남해안부터 장마의 영향권에 들겠고 밤에는 부산과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경남 서부 남해안은 돌풍과 함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진주가 29도, 거창 30도, 합천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경남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통영이 27도, 밀양과 창녕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 26도, 김해 28도, 양산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